가시가 있는 선인장도 어렵지 않게 심을 수 있습니다. 보통 선인장에 가시가 있으면 찔릴 걸 걱정하기도 하고 또 심는 과정에서 가시 사이사이에 돌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물질이 끼어서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. 그런 것들을 좀 쉽게 심으실 수 있도록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손을 이렇게 잡게 되면 굉장히 아플 거기 때문에요. 먼저 이렇게 화분을 살짝 들어서 자, 살짝 올려주고요. 여기에다가 이면지를 이용을 해서 제가 이렇게 감싸게 되면 한 바퀴 정도 돌아갈 수 있는 간격이 나오는 거 보이시죠? 그러면 자, 이런 스카치 테이프도 좋고요. 아니면은 스테이플러 같은 것도 좋습니다. 자,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자, 지금 보시면 이미 한 바퀴 종이로 감싸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을 잡아도 손에 가시가 들어가거나 하는 것들은 좀 방지를 해줄 수도 있고요. 또 한 가지, 선인장이 가시가 이렇게 한 부분만 이렇게 엄청 딱 빠져 있으면 그 부분이 마치 원형 탈모처럼 보이실 수도 있겠죠. 그런데 그런 것들도 막아줄 수 있습니다. 자, 선인장을 약간 보호하듯이 이렇게 잡으시고요. 자, 이제 마저 빼낼 거예요. 먼저 이 부분을 약간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뿌리가 지나치게 손상되지는 않으면서 불필요한 잔뿌리 같은 것들은 좀 잘라주고 제가 제거를 해줄 거예요. 자, 핀셋을 이용해도 좋은데요. 저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전지가위를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. 자, 불필요한 이물질 같은 것들은 자, 제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 토양 을 기본으로 해서 여기에다가 만약에 이 토양이 양분이 많이 부족하다면 약간의 상토를 조금 집어넣으셔도 좋을 거고요. 특별히 양분이 부족하지 않은 것 같은 경우에는 자, 이렇게 마사토라든지 배수가 잘 될 수 있도록 토양을 좀 조정해서 사용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렇게 화분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이 배수 구멍 아래쪽으로 이렇게 망으로 막아주게 되는데요. 이런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훼손되지 않는다라는 장점이 있고요. 그런 파마이바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부식이 되고 썩기는 하지만 대부분 그 정도 시간이 되면 다시 한번 분갈이를 해줄 거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. 마사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너무 이 입자가 이렇게 두꺼우면 사이사이에 사질 토양이 빠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약간 어긋나게 두 개를 겹쳐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도 흙 같은 것들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마사로 먼저 약간의 배수층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나서 조절한 토양을 집어넣은 다음에 자, 이 선인장을 자, 배치를 할 거예요. 자, 그런 다음 자, 이렇게 해서 제가 사이사이에다가 이렇게 준비된 토양을 넣겠습니다. 제가 이 흙을 위에서 이렇게 부어주거나 이렇게 종이를 싸지 않은 상태에서 흙을 안에다가 넣는다면 선인장의 가시 사이사이에다가 흙들로 꽉 차게 되겠죠. 그래서 환기도 잘 안 될 것이고 선인장도 많이 손상을 입게 될 거예요. 계속해서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고정이 중요한데요. 선인장의 형태가 내가 원하는 대로 잘 고정될 수 있도록 형태를 잘 잡은 다음에 자, 이런 나무 스틱을 이용을 해서 가장자리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자, 훨씬 쉽게 단단하게 고정이 될 거예요. 뿌리 사이사이에다가 흙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고정해준다라는 느낌으로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선인장을 제가 이렇게 분갈이를 했어요. 분갈이를 하시고 나서 바로 물을 주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. 손상된 부분이 부패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. 자, 이제 제가 불필요한 부분들은 좀 정리를 한 다음에 자, 한번 빼볼 거예요. 자, 종이를 제가 싹 벗겨보면 생각보다 지금 선인장 사이사이에 흙도 들어가지 않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심겨져 있고요. 또한 제 손도 아주 안전하게 보호를 했습니다. 자, 그리고 마지막은 자, 이런 붓들을 이용을 하시면 좋은데요.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미술용 붓으로 나온 것, 아이들이 쓰던 것 재활용해서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. 약간이라도 뭐가 들어가 있는 게 있다면 이렇게 한번 털어주시면 좋을 거고요. 그리고 분도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훨씬 더 깨끗하게 마무리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자, 지금 이렇게 해서 선인장을 심는 방법은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어요. 보통은 가시가 있는 것, 이런 것들을 옮겨 심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겉부터 내시기 마련인데요. 이런 사선 방법만 알면 어렵지 않습니다.